반갑습니다. 보이아실입니다. 자, 오늘이 2020년 4월 25일이고 지금 보실 종목이 4월 24일 어제 금요일날 주식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이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대북주가 조금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관심이 많이 있던데, 아니나 다를까 뭐 대북주 이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되지? 자, 한 지수가 좀 빠져가지고 한50종목, 한60종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스스로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단기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단기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단타는 스스로 판단하고 타점이라든지 이런 걸좀 잡을 수 있고 차트도 어느 정도 볼수 있는 사람이 단기 단타 매매를 하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하기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죠. 그리고 24일 날이고, 요게 23일 날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인데, 요건 23일 날 이제 요 종목들이 등락폭이 심했다. 23일 날 보고 있다가 요런 종목들을 보고 이제 단기 매매라든지 단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치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차트나 뭐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목을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아프리카 TV 하면서 한 번씩 종목을 얘기해 주긴 하는데, 종목을 찍어 주진 않거든요, 제가 잘. 한 번씩은 얘기해 주는데,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해 주다가 이제 종목을 보고 하다고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찾아가지고 보고 뭐 좋은 종목을 찾고 뭐 이러진 않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 종목은 조금 괜찮다 하는 종목이 이제 보이면은 얘기는 잘안 해줘. 종목을 얘기해주면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얘기는 안 해줍니다. 3분이면은 다볼수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만 좀더 보고. 뭐 지금 보면서 이제 얘기 굳이 조금 3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좀 얘기하자면, 일단은 저는 이제 추세를 일단 보고, 하락인지 상승인지 뭐 횡보인지 이런 걸좀 보고, 지금 파수 같은 경우는 하락이 지금 멈춘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하락이 멈춘 상황이고, 이제는 기대 심리가 있으면 바로 쭉쭉쭉 잘 올라갑니다. 그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박스권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할줄 아는 분들은 이제 박스권 찾아가 이렇게 하는 거고, A 지금 보시는 A 뭐 저것도 타점 잡아서 단기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린드문 아시아는 옛날에 제가 얘기 한번 해준 것 같아갖고 얘기는 안할것 같고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을 좋은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좋은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종목을 못 찾는 것뿐이거든요. 어디 좋은 종목 없어? 어디 좋은 종목 없어? 좋은 종목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을 수 있고 자기랑 이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다 맞았을 때, 그런 자기가 무슨 종목을 하고 싶은지, 어떤 종목을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스스로 조금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러면서 종목을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구독 누르신 분은 무조건 이제 상한가 갈수 있도록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신 분들은 항상 상한가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했습니다.